붙어봐. 오늘 반장 선거 누가 될 것 같아? 사실상 반장 선거는 인기 투표나 다름없단 말이야. 아무래도 태희가 되겠지. 저번에 됐었으니까. 만약에? 만약에 태희가 안 한다고 하거나 안 됐다면 누가 날까? 그럼 강동원이 하겠지. 그 다음은? 너 설마 나 생각한 거냐? 나는 반장 같은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 참 어이가 없네. 나는 말이야, 권력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더 중요해 임마. 학준이가 반장 같은 거 할 리 없지. 행여나 혹시나 만약에라도 너 나 추천할 생각하지 마라. 어? 알았지? 자, 표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반장,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부반장이다. 오케이? 네. 자, 후보 추천부터 해보자. 과연 누가 반장이 될까? 정말 기대된다, 두터봐. 그치? 나 안 한다니까? 아까 그건 수필이야, 수필. 누가 뭘 하나? 자, 후보 추천부터 해보자. 김태희를 추천합니다. 우리 반 여신이라서요. 태희는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강동원이요. 똑똑하고 성격도 역시 좋고 리더십도 있어요.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저만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 학기에 누가 반장이 될까? 자, 한 명만 더 받고 마무리할까? 한 명 더? 인기 많은 태희, 똑똑한 강동원, 성격 좋은 도일이, 학준이는 괜히 추천했다가 떨어지면 상처받겠지. 학준이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또 없어? 손지민을 추천합니다. 손지민이 누구야? 화장실 청소도 자진해서 하고 반을 위해서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친구예요. 지민? 손지민이가 누구야? 한 명씩 나와서 포부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반장이 되면 고생하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매월 치킨이랑 피자를 쏠게. 여러분,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썩은 정치 뿌리 뽑아야 됩니다. Slow and steady win the game.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고등학교 생활에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 힘든 일이 있어. 아, 요새 뭐라고 하노? 큰일 났네. 역시 학준이는 내 진정한 친구다. 네, 꼭 잘하고 올게. 1학기 때 많이 부족했는데도 추천해줘서 고마워. 우리 반 공식 SNS 만들어서 시험이나 숙제 같은 정보 공유도 하고. 태희는 어쩌면 저렇게 옳은 말만 할까? 소중한 학창 시절 도덕책에 그대로 써도 되겠다. 좋겠어. 선녀 아니면 천사가 틀림없다. 자, 다음 두터비. 그래, 이제 내 진짜 모습 보여줄 때 됐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두터비 손지민의 리더십. 친구들이 내를 보고 있다. 내를 추천해준 태희, 모두가 내를 응원하고 있다. 가자, 손지민! 망했다. 누구 뽑지? 태희? 나? 태희? 나? 태희는 당연히 반장이 되겠지. 나는 부반장이라도 되면 좋겠다. 반장 선거엔 떨어져도 태희가 내 뽑아줬으니까 괜찮다. 난 너 뽑았다. 유리! 한 표가 학준이라고? 오늘 반장 선거를 했다. 반장이 되고 싶었지만 두터비는 날 추천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인터뷰를 뽑지 않았다.